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6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아시 어노인티드 킹인 주다. 요아스가 유다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다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11장 4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In the seventh year, Jehoiada sent for the commanders of units 100. The Karaites and the guards and had them brought to him at the temple of Yehua. 7년째 되던 해에 요아스가 숨어서 지낸 지 7년째 되던 해를 말하는 거죠.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 100명의 부대의 지휘관들, 다시 말해서 백부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카라이트와 가드들인데 이 카라이트는 그 다른 성경에 보면 Life Guardians, 그 생명을 지키는 자들, Bodyguard, 그다음에 그 보디가드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 Karaites는 어떤 부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취니 부대, 그 뭐라고 하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이 왕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부대이고요. 두 번째 The Guards는 그 어떤 성경에 Runners라고 되어 있어요. 전령이죠. 달리는 자들. 소식을 전하는 사람. 또 다른 성경에는 Palace Guards. 궁전을 지키는 자들. 다시 말해서 왕 여러 부대 중에서 가장 왕과 가까이 있었던 그런 부대 두 부대들입니다. 이두 부대의 백부장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에 모이게 했습니다. He made a covenant with them and put them under oath at the temple of Yehovah. 그는 여호야다는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고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Then he showed them the king's son.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왕의 아들을 보여줬죠. 네. 그 의무심과 책임감으로 충만했던 이두 부대는 왕의 아들을 보자마자 아, 드디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충성을 여호와 성전 앞에서 맹세를 했겠죠. 5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야다 told them.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This is what you must do. 이것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A third of you who are on duty on the Sabbath are to guard the royal palace itself. 여러분 중에 안식일 날 일을 하는 여러분 중에 3분의 1은 왕의 성전을 왕의 궁전 성전이 아니죠. 왕의 궁전을 지킬지어다. 지키십시오. Another third of you are to stand guard at the show gate. 그리고 또 다른 3분의 1은 쇼 성문 내에서 보초를 서십시오. And the final third must stand guard behind the palace guard.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궁전 지키는 보초 뒤에서 또 보초를 서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삼중으로 이제 보초를 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se three groups will all guard the palace. 이세 그룹은 모두 궁전을 지킬 것입니다. The other two units who are off duty on the Sabbath.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나머지 두 부대는 첫 번째 부대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궁전을 지키는 거고요. 이첫 번째 부대는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그런 부대죠. 그다음에 안식일에 쉬는 나머지 두 부대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Must stand guard for the king at the Yehovah's temple. 그리고 나머지 그두 부대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지키기 위해 서 있어야 합니다. 보초 서야 합니다. Form a bodyguard around the king. 왕 주위에 그런 보디가드를 형태를 취하시고 and keep your weapons in hand. 무기를 손에 들으십시오. Kill anyone who tries to break through. 그 선을 그 보디가드들을
뚫고 들어온 사람 누구든지 다 죽이십시오. Stay with the king wherever he goes. 그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왕과 함께 하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왕과 궁전을 지키라고 제사장 제호야다가 이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9절입니다. The captains did according to all that Jehoiada the priest commanded, and they each brought his men who were to go off duty on the Sabbath with those who were to come on duty on the Sabbath and came to Jehoiada the priest. 그래서 이 장군들은 백부장들은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은 안식일에서 일을 하지 않는 비번인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왔고, 또 나머지는 안식일에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부대와 일을 하지 않는 부대, 그러니까 그 순번대로 일을 하는 거겠죠. 그 부대가 모두 여호와다 앞에 함께 나왔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Then the priest gave to the commanders of hundreds the spears and shields of King David from the house of Yehovah. 그러고 나서 제사장 그 여호야다 제사장은 그 백부장들에게 창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온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다윗 왕이 언급이 됩니다. 예, 바로 이 다윗 왕의 후손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바로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고, 다윗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윗과 관련된 이 언약을 이제 이 거사를 이제 그 제사장 여호야다와 백부장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And the guards stood with weapons in hand surrounding the king by the altar and the temple from the south side to the north side of the temple. 그래서 그 친위부대들은 그 손에 무기를 들고 서 있었고 왕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그 제단 옆에 있는 왕 주위에 둘러싸고 그리고 성전도 지켰습니다. 성전과 제단 옆에 있는 왕을 둘러싸서 무기를 들고 지키고 있었는데 바로 남쪽에서 성전의 남쪽에서 북쪽까지 다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Then he brought the king's son out and put the crown on him and gave him the testimony.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안전해졌을 때에 그는 이제 어린 왕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왕관을 그에게 씌워주면서 그리고 그에게 그 증거를 주었습니다. 이 증거는 바로 언약 사본을 말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법, 율법의 사본입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리인이 왕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기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분별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언약이죠. And they made him king and anointed him.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를 왕으로 삼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And they clapped for their hands and said, Long live the king. 그리고 그들이 손뼉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수하십시오, 왕이시오. 네, 이렇게 해서 아달랴는 스스로 여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7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시고 나서 여호야다와 또그 왕의 그 공주를 사용하시어 이렇게 다시 다윗의 씨를 씨가 왕이 되게 하심으로 다윗의 왕가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확인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멘.